안녕 얘들아, 안녕. 네, 익숙한 얼굴이 많네요. 그래서 반갑고, 자, 오늘 이제 융보 대비 라이브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 선생님 여기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네, 해주시고 먼저 좀 OT부터 할게요. 선생님이 아래를 보는 이유는 아래에 너희들 얼굴을 볼수 있어. 웬만하면 카메라 켜주시고, 네, 마스크는 어쩔 수 없이 쓸수 있겠지만은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 좋겠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선생님의 어떤 강의하는 모습 있잖아, 이런 것들 인스타로 스토리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선물 드립니다. 선생님 키덜트잖아. 맞아요, 레고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신상으로 루니튠즈 미니 피규어가 나왔는데 진짜 대박 났거든. 이거 구하기 진짜 힘들거든. 엄청 귀여워. 그래가지고 이거 선생님 직접 만들어서 학용품하고 같이 배송해 드릴 거예요. 피디님 줌인 부탁드려요. 진짜 귀엽죠? 네. 얘 병아리가 나는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너희들의 성적 지킴이, 그리고 오답은 이 망치로 다 때려부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책상에 올려두시면은, 예, 성적이 쑥쑥 올라간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네, 다시 수화해주시고, 이거 이제 선생님이 딱 여기다 기운 넣어가지고 학용품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캡처 잘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아셨죠? 네. 퀴즈 마지막으로 하나만 낼게요. 진짜 육모에 나올 거 한번 내볼까? 질문할게, 얘들아. 자, 양적연구에서 변수가 추상적이어서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바꾸는 거. 오, 맞아요. 맞아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진짜 잘했는데, 이거야. 작년에 나왔던 건 이거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자료 수집 전일까 후일까? 그렇지. 자료 수집 전에, 네, 연구 설계 단계.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에서 답으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어떤 변수를 조작적 정의했는가, 독립 변수를 조작적 정의했는가, 종속을 조작적 정의했는가 100% 물어볼 거고, 탐구 절차상에 어디에 있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헷갈리는 친구들은 개념 다시 봐주시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쌤도 너희들처럼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갔잖아. 똑같이 자습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대학 갔는데, 진짜로 수능은 천재성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과 끈기를 테스트하는 시험 같아요. 그 정도로는 열려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꼭 해주시고. 일단 나 하나 부탁이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3모 때 셀카를 못 찍었어, 너희들하고. 너 찍고 싶은데 혹시 되니? 지금 막 마스크 막 올리고 있는데. 나 하나만 찍어주면 안 돼? 아니, 너희들하고, 그래서 나 너희들하고 사진 하나만 찍고 싶어서. 네. 실장님 찍어주세요. 저 실장님 카메라.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 하나, 둘, 셋. 다음에 봬요. 안녕. 고생했어요.